안녕하세요.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고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총평 그냥 생략하려고 합니다. 4월 학력평가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공부해야, 많은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3월 학력평가는 선생님이 총평까지도 얘기를 하고, 3월 학력평가 이후에 공부 방법까지도, 학습법까지도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나서는 제가 막 잔소리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4월 학력평가는 뭐못 쳐도 돼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재학생들. 그리고 이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잔소리들 다 그냥 안할 거예요. 그냥 공부하세요. 지금 하던 거 제대로 하세요. 다만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시험을 쳤으면 당연히 내가 어떤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 우선은 내가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덟 문항이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요, 실수가 잦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 경우의 수에 대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들은요, 틀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항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라요? 아, 이거 놓쳤다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런 거잘 놓치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한번더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해설 강의 하는 거고요. 공통수학 마찬가지, 뭐, 우리 지금 공통과목 있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있는데, 공통과목은 전체 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문항마다 의미를 두고 한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범위로 나중에 바뀔 거잖아요. 그전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해설 강의 진행 하는 겁니다. 5월달에 해설 강의가 없죠. 학력 평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5월달에 왜 학력 평가가 없을까? 그 정도로 내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도 5월만큼은 아무도 안 건드려. 그죠? 그런데 2학기 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9, 10, 11월 이렇게 연결되면서 9월 모의평가 있고 10월 학력 평가 있고 11월이 수능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급하거든. 너네 있잖아. 계속 연습해야 돼. 시험에 익숙해져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평가가 있어. 8월 달에 학력평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여름방학 때 너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9월 모의평가에서 너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위치를 가지고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정시 모집 어떻게 될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교육청이나 뭐 평가원에서 그냥 뭐 주구장창 계속 시험을 칩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계속 고민해. 이때는 시험 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하거든. 왜? 학생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4월 학력평가 마저도 사실은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4월 학력평가 치르고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4월 학력평가는요, 이 확률과 통계가 내신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력평가 시험지에 나온 문항들을 꽤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점짜리 문항이었고요. 예전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던가 조합의 수를 그냥 계산하는 문제, 단순 계산 문제가 3점짜리 문항으로 굉장히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2점짜리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 2점짜리 문항 다양하게 낼수 있는데 이항 계수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요거 한 문이 나옵니다. 중복 조합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뭘로 고칠 수 있어?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2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뭐랑 같대요? 9 콤비네이션 2랑 같대. 실제로 계산도 별로 없어요. 2 같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9가 돼. 따라서 n의 값은 그냥 8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문항은 그냥 사실은 너네 이거 그냥 이점 가지고 가. 이런 느낌이에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24번 갈게요.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항 계수 문제 나옵니다. x 플러스 2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일반항을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N 컨비네이션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거 수능 교과서나 리부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가 앞에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 플러스 X의 N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개수 찾기가 조금은 편해지거든.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쓰고 뒤에다가 X를 썼어. 그러면 X에다 N제곱을 주고 2에다가는 X에다가는 몇 제곱을 주고 R제곱을 주고 2에다가는 N-R제곱을 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나서 얘가 일반항이야.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야. 그리고 X세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개수는 얼마만큼이야?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만큼이고 X제곱이 되었다는 건 R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죠? X세제곱이 되었다는 건 R이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3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R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R 어디 갔니? N 컨비네이션 2에다가 곱하기 2에 N-2제곱이랑 R자리에 3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3에다가 2에 N-3이 되는데 얘네들이 같대. 얘네들이 같다는 거야. 그럼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N 컨비네이션 2는 N에 N-1을 얼마로 나눈 거야? 2로 나눴고 2에 N-2제곱이 있는 거죠. 자, N 컨비네이션 3은 N에 N-1에 N-2를 얼마로 나눠주는 거야? 3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로 나눠주고 곱하기 2의 N-3제곱이었던 거야. 우선은 N이라는 게 자연수이고 문제에서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이나 N-1은 다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N이랑 N-1 약분 가능하고요. 여기도 2가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지수가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2의 N-3제곱이 있고 2의 N-2제곱이 있어? 그러면 둘 중에 지수가 작은 값은 뭐예요? N-2에다 1을 빼야 N-3이 됐기 때문에 얘가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작은 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나눕니까? 2의 N-2제곱을 2의 N-3제곱으로 나눈다는 건 밑이 같기 때문에 N-2에서 빼기 N-3을 해준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누가 사라지냐면 N 빼기 N이 사라져.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남는 값은 얼마? 2가 되었고요. 자, 이쪽에 남는 값은 3의 N-2가 남는 거죠. 3분의 N-2가 남았어. 양변을 3을 곱하면 6은 N-2가 되어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리부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 이항계수 문제가 나오는데 살짝 어때요? 단순하지만은 않지. 한 번, 두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3점짜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얘가 경기도 교육청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항계수 문제는 아주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끔 3점짜리 문항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참신한 문제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번 문제 가볼게요. 두 집합 X는 1, 2, 3, 4, 5, Y는 1, 2, 3에 대해서 정의역은 1, 2, 3, 4, 5고 공역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곱하기 FX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힘들게 사지 말고요. 하나하나 해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모든 원소 X라고 해봤지만 X는 1부터 5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써봅시다. X 곱하기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대? 1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집합 X의 모든 원소 X니까 X가 얼마부터? 1부터. X가 2, X가 3, X가 4, X가 5까지가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럼 X에다 1 대입한다는 건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수학은 공평해. 그래서 X들 다 찾아서 1 대입하는 거야. 1 곱하기 F1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1에서의 함수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 봐. 공역에 있는 원소는 뭐밖에 없어? 1, 2, 3.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1, 2, 3. 요 세 개겠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X를 2라고 해봅시다. 2 곱하기 F2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F2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5보다 작거나 같은 공역의 원소는 1, 2, 3.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이번에 갑시다. X에다 3 대입할게. 3, F3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F3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3점 몇몇 며칠이기 때문에 F3이 될 수 있는 i도 1, 2, 3,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이번에는 4를 대입하면 4배의 F4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4로 나누면 F4는 4분의 10, 즉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지. 근데 2분의 5는 2.5야. 그럼 2.5보다 작아야 되는데 1, 2, 3 중에 누가 있습니까? 1 또는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X에다 5 대입할게요. 5배의 F5를 하면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5로 나누면 F5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5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4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5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되어서 3의 세제곱 27에다가 4를 곱하면 정답은 108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게 나와요. 함수에 대한 게 한 문항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4월 학력평가에서는 함수 뒤에 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공식으로 외워서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공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함수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배운 뭐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활용하게끔 출제를 하고 있지. 뭐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함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잡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문항이었어요. 26번 문항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던 거지. 원순열. 원순열에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서로 이웃 아니면 서로 이웃하지 않는.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26번 문항도 너무나도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이 있어. 그 다음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래서 1학년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쓸게요.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A, C, D, E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중에는 누가 우선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돼. 그러면 E, F, G, H라고 선생님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조건으로 가볼게요.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요. A와 B는 이웃한대. 그럼 선생님이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 이웃하는 경우부터 먼저 해라. 즉, 이웃하는 이 두 명은 몇 명으로 보고 먼저 계산하라? 한 명으로 묶어버려라. 얘네들은 둘이 꼭 같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먼저 같이 있으라고 하는 거야. 자, 이웃하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사실 오기 전에 집에 갔거든요.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아, 이거 진짜 다른 얘기인데 녹화를 하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는데 진짜 저 진짜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 집에 쌍둥이 남자 아이 두 명이 식탁에 앉아서 둘이 막 이렇게 뭐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뭔가 제 귀를 팍 꽂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뭐라더라? 야, 이 바보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지? 하여튼 좀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나왔어요. 막 나왔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네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엄청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다더라? 뭐지? 뭐, 야, 이 바보야. 너 못생겼어. 그 다음에 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데리고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를 쳐다보고 너가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봐라. 둘다 어떻게 했게요? 엉엉 울더라고요. 그 제가 왜 못해? 이랬어요. 저 진짜 못됐죠. 제가 이제 딱 세워놓고 왜 못해? 아까 되게 잘하던데?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본인한테 할 수 없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돼. 이랬더니 이제 잘못했대. 그때부터 막 엄청 잘못했고 둘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막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러고 제가 나왔는데 진짜 사실은 이제 초2 정도 되니까 남자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1 때는 같은 반을 시켰거든요. 같은 반을 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같은 반을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챙겨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이게 뭐 여자애들 남녀 차를 뭐 차이를 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같은 교실에 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다 잃어버리고 오고. 그래서 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반인데 오히려 다른 반을 하니까 이웃하지 않게 하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게 집에 와서 뭐 엄마 저 오늘 뭐 했어요? 이랬더니 옆에서 어? 너네 반도 그거 있어? 당연히 교육과정 똑같은데 그걸 모르고 오! 진짜 신기하다 말하면서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나쁜 말을 쓰는구나. 막 바보 멍청이. 아 그래 멍청이. 막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실 좀 약간 좀 충격받았어요. 분명히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진짜 되게 당황스럽죠. 선생님 무슨 뭐 바보 멍청이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쟤는 저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 학생들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잖아요. 학생들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교실에서 욕을 많이 해요. 그죠? 뭐 멍멍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막 18색깔 뭐 색연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제가 있으면 좀 많이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초인데 이런 말을 사용하는구나 그랬는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네. 어쨌든 이웃하지 않게 해놔야 돼. 내가 보니까 지금은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 둘이 같이 앉히면 안 되잖아. 얘네 둘이 같이 앉히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제일 나중에 앉아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을 마지막에 앉히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1학년 학생 중에 A라는 친구는 B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먼저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앉혀야 될 친구들은 누구누구인지를 봅시다. A, B는 한 명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같이 원형의 탁자에 앉혀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몇 명을 원형의 탁자에 앉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명을 원형의 탁자에 앉히는 거야. 그래서 네 명을 줄 세우는 경우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거 네 가지가 생기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원순열이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둘이 이웃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 너네 둘이 여기 앉아 이웃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 둘이? 너가 여기 앉아 내가 여기 앉아 이렇게 하잖아. 둘이 뭐를 할 수 있어? A, B 또는 B, A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더 곱해줘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A, B가 앉았어. 이웃하게 앉았고 F, G, H도 모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냐면 C, D, E라는 친구들이 앉아야 되잖아. 근데 C, D, E라는 친구는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1학년 학생이 먼저 앉아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 누가 앉아 있냐면 A라는 친구는 앉아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 옆에는 C, D, E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C, D, E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학년 학생의 사이사이입니다. 그래서 세 자리밖에 안 남아있고 이 세 자리에 세 명의 학생을 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곱한다? 3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 팩토리얼에서 4를 나누면 얼마랑 같아? 3 팩토리얼이랑 같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가 되어서 6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6 곱하기 2 곱하기 3 팩토리얼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72가 바로 구하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서로 마주 본다? 이런 것들. 자, 마주 볼 때는 어때? 만약에 A와 B가 서로 마주 봐야 돼. 그러면 A만 앉히면 B는 자리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그대로 나타난 문제가 바로 26번 문제였고요. 선생님 저 26번 틀렸어요? 그럼 반성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A, B, B, C, D, D의 문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과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빈 상자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이 있는데 A가 있고 B, B, C, D, 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상자에 한 개의 공만 들어가도록 6개의 공을 나누어 넣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 2, 3, 4, 5, 6이라는 박스가 있네. 그죠? 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공들이 있는데 숫자 1이 적힌 상자에 넣는 공은 문자 A 또는 문자 B가 적힌 공이래요. 이 문제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숫자 1이 적힌 상자에는
문자 A 또는 문자 B가 적힌 공을 넣어야 된대. 그러면 처음부터 얘네들은 아, 나는 몇 가지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숫자 1이 적힌 상자에 넣은 공이 뭐인 경우와 A인 경우와 B인 경우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숫자 1이 적힌 상자야. 자, 그 다음에 문자 B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 중 적어도 하나는 문자 C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보다 작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B라는 공이 두 개가 있거든.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라 그랬냐면 문자 C가 적힌 공을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1번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B 또는 C가 들어있는 공을 넣을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B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 중 적어도 하나는 문자 C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보다 작아야 된대. 지금 상자에 숫자가 적혀 있잖아. 예를 들면 C, B, B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B가 지금 몇 개 있어? 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C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 아, 느낌은 왔어. 어떻게 돼야 돼? 뭐 B, C, B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하지. 그 다음에 B, B, C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해. 자, 뭐예요? 선생님이 문제에서 얘네가 먼저 선방한 거야. 얘네들이 먼저 순서를 줘버린 거야. B가 C보다는 앞에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 문제에서 순서를 줘버린 거지. 그럼 나는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눠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상자에 A를 넣어버렸어. 그러면 남은 공은 뭐가 됩니까? B, B, C, D, D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B, B, C는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느낌으로 가도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B, B, C가 들어갈 상자를 먼저 선택해 버려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2, 3, 4, 5, 6 다섯 개 중에 B, B, C가 들어갈 상자 세 개를 우선 선택을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5 컨비네이션 3이 됐지. 그럼 봐봐. 예를 들면 2번, 4번, 5번에 B, B, C를 넣기로 했다. 그러면 D, D는 똑같은 애잖아. 남은 3번, 6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B, B, C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 B, B, C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적어도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B, C, B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또는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B, B, C를 하나의 문자, 같은 문자, DD를 같은 문자라고 하면 얘네들 줄 세우는 방법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의 같은 문자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도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5 컨비네이션 3 자체가 얘랑 똑같죠.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개념 중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개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할게요. 5 컨비네이션 3은 선생님이 이제는 좀 외워라 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5 컨비네이션 5 마이너스 3 2와 같고요. 이 값은 얼마다? 10이 되었고 곱하기 2니까 얘는 몇 가지? 2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B를 1번에다 넣은 거야. 그럼 B를 1번에다 넣었어. B 하나 썼지. 그럼 뭐가 돼? A, B, C, D, D 이렇게 남았다. 근데 재밌는 건 1번에 이미 B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C 앞에는 B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그냥 뭐 해주면 돼? 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줄 세우려고 봤더니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줄 세우는 5팩토리얼을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얘네들 사라집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20이랑 60이랑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80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27번째 문항도 이렇게 해결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고 시험 체계가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 이 선택 과목 문제가 3점짜리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 정도 내용이면 예전에는 한 4점짜리 문항으로도 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살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28번째 문항 갈게요. 오히려 28번째 문항이 좀 해볼 만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면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좀 익숙해질 법도 해요. 그리고 평가원 문항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절대값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했을 겁니다. 자, 절대값이 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 절대값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얘네 둘을 가지고 한번 계속 쳐다보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10인데 여기 보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같이 보여.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줄 수 있지? 그러면 10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8이 되었고 A가 두 개고 B 빼기 B 사라지고 C가 두 개고 D 빼기 D 사라지고 E가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두 배에 A 플러스 C 플러스 E를 했고 10이랑 2랑 더하면 12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2로 나누면 4보다는 크거나 같아.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그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A와 A부터 E까지의 숫자는 다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E도 뭐가 돼? 정수인데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얘네가 될수 있는 값은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봅시다.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C 플러스 E. 얘네들 세 개를 더한 게 4가 되었어? 그러면 남은 B 플러스 D는 뭐가 되면 됩니까? 6이 되면 되겠지. 요거 하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얼마가 될수 있어? 5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5가 됐어. 얘가 5가 됐으면 남은 B 플러스 D는 얼마가 되면 돼? 또 5가 되어야지만 두개 더하면 10이 되겠지. 됐나요? 마지막으로 A 플러스 C 플러스 E가 뭐일 수 있어요? 6일 수 있다? 그러면 얘가 6이래. 그런데 더하면 얼마 돼야 돼? 10 돼야 되니까 B 플러스 D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부터 E까지 A, B, C, D, E는 모두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럼 이제 우리 끝난 거야.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주고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 뽑아주면 되지? 그럼 이거 끝까지 계산할게요. 두개 더하면 7 빼기 1 하면 6 콤비네이션 4야. 곱하기 두개 더하면 8 빼기 1 하면 7 콤비네이션 6이 됩니다. 그러면 6 콤비네이션 4는 6 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7 콤비네이션 6은요. 7 콤비네이션 1이 되었어. 그럼 6 콤비네이션 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가 되고 곱하기 7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지. 따라서 얘네들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 3, 5, 15 곱하기 7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5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다음 것도 갈게요.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는 방법이야.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개 더해서 빼기 1 하면 7 콤비네이션 5가 될 거고요. 두개 더해서 빼기 1 하면 6 콤비네이션 5가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또 뭐랑 같아? 7 콤비네이션 7 마이너스 5 이랑 같고요. 6 콤비네이션 5는 6 콤비네이션 6 마이너스 5니까 1과 같아지게 되는 거지. 따라서 7 콤비네이션 2는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고 6 콤비네이션 1은 6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분 가능하네. 그래서 21에다가 6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26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 거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개 뽑는 방법에다가 2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뽑는 방법을 곱했어요. 2개 더하면 9, 마이너스 1 하면 8 콤비네이션 6이 됐고요. 2개 더하면 6 빼기 1 하면 5 콤비네이션 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8 콤비네이션 6은 8 콤비네이션 8 마이너스 6.
2와 같고요. 5 컨비네이션 4는 5 컨비네이션 1과 같아지게 되지. 그래서 8 컨비네이션 2는 8 곱하기 7을 2로 나눴고 5 컨비네이션 1은 5가 되었어요. 따라서 얘네들 약분 가능하죠. 7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몇 가지? 140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뭐하래? 더하라 라고 했으니 여기다 105를 더하면 231이 됐고 따라서 정답은 37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봤던 문항인데 만약에 틀렸다 이거는 절대값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틀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사실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암산도 다시 해보고 연산도 다시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4점짜리 객관식 문제 28번째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29번, 30번 문항 남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 후 1열로 나열. 이 문제가 왜 29번에 있느냐? 요거지. 5자리에 자연수를 만든 거야. 자연수인데 누가 있는 경우야? 0이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그랬잖아. 0이 없으면 자연수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 근데 0이 들어가면 자연수 문제는 까다로워져요. 왜? 가장 지금 최고자리가 0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숫자 0과 1을 그런데 또 봐. 0이 계속 걸리는데 숫자 0과 1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상이랑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 너네 잘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0과 1을 각각 1개 이상씩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 몇 자리야? 5자리야. 1개 이상이지.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0만 있어요? 1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이지. 그럴 때는 뭐를 생각하자? 여사건.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상 이하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항상 여사건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0과 1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는 것의 반대 사건인 거야. 그러면 0도 1도 하나도 선택 안 하면 돼. 그러니까 0을 하나도 선택 안 하거나 아니면 1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다. 이거는 뭐냐면 0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그리고 1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중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어?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문제는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1, 10, 100, 1000, 만의 자리야. 자, 이 만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만의 자리에는 1 아니면 2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만의 자리에는 두 가지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0, 1, 2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4제곱만큼 전체 경우의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숫자 0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숫자 0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 0이 없어지면 되게 좋다 그랬지. 뭐만 남아? 1 또는 2만 남아? 그러니까 만의 자리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됐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5제곱만큼의 그만큼을 빼주면 돼. 자, 거기에다가 1도 하나도 안 사용했대. 1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1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와 뭐가 남아요? 0과 2가 남거든. 그럼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 0이랑 2가 남았는데 만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 한 가지인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네 자리에는 0 또는 2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모두 몇 가지의 경우가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만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0과 1을 다 사용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2만 쭈루룩 들어가는 게 다 포함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빼기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여사건을 생각할 때 특히나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여. 그러면
여사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갑니까? 합의 법칙이 들어가는데 여기와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3의 4제곱입니다. 3의 4제곱이 얼마니? 9, 81이다. 81 곱하기 2잖아요. 2 곱하기 81 하면 얼마야? 162가 되었네. 여기서 얘네들을 빼주는데 2의 5제곱은 32고요. 2의 6제곱은 아 2의 4제곱은 16이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니? 48 마이너스 1이니까 47이 됐어. 그래서 162에서 47을 빼주면 얼마가 된다? 115가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상 이하가 나왔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가짓수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가자? 여사건으로 가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평가한 문항들을 보면은 29번, 30번 문제 두 문제 다 여사건인 경우 많았고요. 아니면 한 문항은 무조건 여사건, 무조건? 한 문항은 여사건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 30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게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x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야. 그런데 각각의 함수값, 대응된 함수값을 모두 더했더니 뭐가 된 거야? 짝수가 된 거예요. 아셨죠? 자, 모두 더했더니 짝수야. 그러면 모두 짝수일 수 있지. 짝수들을 다섯 개 다 더하면 짝수야. 그러니까 짝수 입장과 홀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짝수가 다섯 개고 홀수가 0개야. 대응된 값이. 그러면 짝수다. 그지? 근데 짝수가 4개야. 그래서 짝수가 4개면 이제 짝수인데 거기에 홀수가 하나가 더해지면 뭐가 되니? 홀수가 되지. 그런데 다 더해서 짝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짝수가 3개가 대응되고 홀수가 2개가 대응되면 다 더하면 짝수가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짝수가 2개고 홀수가 3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짝수가 이번에는 1개, 홀수는 몇 개여야지만 4개여야지만 다 더하면 짝수가 돼. 짝수가 0개고 홀수가 5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에서부터 5까지가 대응된 값이 짝수 5개, 홀수 0개, 짝수 3개, 홀수 2개, 짝수 1개, 홀수 4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조건을 봤더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래. 자, 지금 보니까 1, 2, 3, 4, 5에서 잘 봐요. 4, 5에서 1, 2, 3, 4, 5 이렇게 대응이 됐어. 그런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여기 있는 숫자들이랑 다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몇 개랑만 대응이 돼? 3개랑만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4개라고 해봐.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홀수 4개에는 뭐가 있을까? 중복된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같은 이유로 짝수가 3개고 홀수가 2개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짝수나 홀수 중에서 어떤 아이가 생겨야 돼? 중복되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짝수가 다섯 개고 홀수는 하나도 대응되면 안 돼. 그러면 홀수를 우선 없다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짝수가 모든 아이들이 얘네들이 다 짝수랑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짝수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대응되었더라도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행히 이 문제는요. 짝수가 다섯 개랑 대응되고 홀수가 0개랑 대응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짝수 3개랑 그리고 홀수 2개가 대응이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 1, 2, 3, 4, 5인데 짝수가 이 중에서 짝수랑 대응된 아이가 3개고 홀수랑 대응된 아이가 2개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중복이 된다 그랬잖아. 예를 들면 짝수 중에서 하나랑 하나가 선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홀수 중에서 2개가 선택되었다고 해봐. 홀수 중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었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짝수 2라는 아이에 몇 명이? 3명이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홀수가 두 개가 있었잖아. 그러면 남은 애 중에 한 명은 3으로 가고 한 명은 5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짝수가, 짝수, 치역에 있는 원소가 짝수 한 개, 홀수가 두 개인 경우부터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짝수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었지. 두 개 중에서 선택될 한 명을 뽑아주면 돼. 그 다음에 홀수는 세 개 중에서 선택될 몇 명을, 두 명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2랑 3이랑 5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2는 몇 명이랑 대응돼야 돼? 3명이랑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거는 2에 3, 5 이렇게 대응되는 거지. 그럼 봐봐. 1, 2, 3, 4, 5가 얘네들이랑 대응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줄 세워주면 되죠. 예를 들면 얘네들을 줄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1이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5는 5로 가는 거야. 얘네들을 줄 세우는 만큼만큼의 함수의 개수가 나오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곱하기 5 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몇 개? 3개 있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요. 이런 경우만 있느냐? 다시 한번 봅시다. 1, 2, 3, 4, 5가 있는데 얘는 정의역 입장에서 살펴본 거야. 짝수 3개랑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애 중에 3명이 짝수로 갈 거야. 근데 짝수가 하나만 있니? 아니잖아. 짝수가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 두 개로 우선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치역에 있는 원소 입장에서 짝수가 두 개야.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니까? 세 개여야 되니까 홀수는 몇 개가 되면 돼? 하나가 되면 돼. 그러면 이 경우는 한번 봅시다. 짝수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선택이 됐지. 근데 홀수는 몇 개가 있었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선택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홀수가 선택된 아이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짝수 두 개인데 몇 개랑? 세 개랑 대응돼야 되지. 그리고 홀수는 무조건 1이니까 1은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2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2, 4일 수도 있고 1은 결정됐는데 2, 4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줄 세워주면 5 팩토리얼을 똑같은 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되네. 근데 얘도 같은 방법이지. 똑같은 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짝수가 두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가 짝수랑 세 개가 대응이 되려면 이 방법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끝이 난 거야. 자, 이제 다음 거를 볼게요.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네 개여야 돼. 그러면 이제 봅시다. 1, 2, 3, 4, 5라고 했을 때 짝수는 하나만, 한 명이랑만 가야 돼. 그러니까 2, 4 중에서 짝수 한 명을 선택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2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애들은 다 홀수랑만 대응이 될 건데 지금 봤더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돼. 그러면 우리는 홀수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될까? 우선 2개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이랑 5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2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야. 그쵸? 그리고 1이랑 5 입장에서 홀수 몇 개랑 4개랑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럼 봐. 1, 1, 1, 5.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또는 2에 대해서 1, 1, 5, 5.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 하나가 있고 1, 5, 5, 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 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몇 개? 3개가 있는 경우죠. 5 곱하기 4가 되어서 얘는 20가지 경우가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5 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돼요.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얼마로 나눠줘? 2 곱하기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사라지고요. 2, 5, 10이지.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0가지 경우가 더 나와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5 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몇 개? 3개.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20가지와 똑같아지는 거죠. 20 더하기 20 하면 40이고요. 더하기 30 하면 70까지 경우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70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끝까지 계산할게요. 2 컨비네이션 1은 얼마? 2고요.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같아서 얘는 3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3 팩토리얼 사라져. 그래서 5 팩토리얼만 남아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10 곱하기 12니까 얘는 120까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번 봅시다. 지금 5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우선 2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2가 한 번 더 사라지지? 그래서 5, 4, 20에다가 3, 3은 9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얘는 180까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봅시다. 2 컴비네이션 1은 얼마? 2, 3 컴비네이션 2는 3 컴비네이션 1과 같아서 3. 그래서 6 곱하기 7, 420까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얼마예요? 600인가? 120도 있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720까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숫자가 꽤 많았지.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자체가 사실은 녹록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공식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아니거든. 그래서 함수 자체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월 학력평가는요. 학률과 통계는 여러분이 막 선생님 저는 시험 망쳤는데 막 이럴 수 있겠지만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지 그리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공통 과목 수원수투 어려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평가원에서 어렵게 낼 것 같다라고 자꾸 지금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부터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학생들 한 번만 더 잔소리 할게요. 제발 내신 관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꾸 뭐 저는요 정시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신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 공부하는 시간들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